김용대입니다. 한국의 평단은 아주 오랫동안 R&B와 힙합을 논평해장에 올리기를 꺼려왔지만 뮤지션들은 탐구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로 런칭 1주년을 넘긴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지난 35년간 가요계와 함께한 뉴잭 스윙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의 선곡을 가장 반가워한 사람, 호스트 유승균 PD 나와주세요. 지난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90년대 힙합을 들으면서 늙은 아저씨 감성으로 한 시간을 가득 채워도 요즘 얘기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시간을 만든 게 1주년하고도 첫 주차 시간이라니 아주 딱 맞고 적당합니다. 다섯 곡의 김용대 평론가의 선곡을 보고 제가 떠오른 유일한 노래 벨빗 드보우의 포이즌입니다.
1990년 3월에 나온 노래 베어비프드보의 포이즌이었습니다. 선언적인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평론가들은 뉴잭스윙의 전성기를 연 노래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한국인들도 이제 이 장르가 본의 아니게 익숙해져서 저 드럼 소리를 듣는 순간 네. 아하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요 포이즌에 나오는 탄타타탄타탄타탄 꽝 요거는 뉴잭스윙의 초기에는 굉장히 유행을 했고 사실은 절에서 뉴잭스윙이라고 원래 불린 거긴 했거든요. 그 트리플 연사가 딱 그게 들어가는 게 원래 이제 뉴잭스윙의 원단 모델이었는데 네. 후에 좀 지나면서 굉장히 좀 슬릭해지고 상당히 좀 매끄러진 사운드가 사실은 그게 더 주류가 됐죠. 9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네, 네.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뉴잭스윙도 사실은 이제 그런 류가 많았었고 네. 그중에서 이제 벨비브 디보가 저 곡 포이즌 그리고 두미 또 몇 개 노래가 더 있는데 아무튼 그 두 곡이 이제 대박이 났죠. 예, 최초의 두 개의 싱글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히트곡입니다. 예. 빌보드 싱글 차트 3위까지 올라갑니다. 두 곡이 모두. 저 연말 차트에서도 1인가 2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윌슨 필립스의 홀드온이라는 네, 곡과 함께 네. 연말 차트 1, 2위를 다퉜었던 곡이기도 하고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리키 벨, 마이클 비빈스, 로니 디보라는 그러니까 뉴 에디션이라는 전설적인 그룹에서 뉴 에디션의 초기 멤버. 초기 그리고. 멤버이고 이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멤버죠. 그러니까 뉴 에디션은 이제 바비 브라운, 랄프 트랜스펜트가 유명했었고 이제 후에 합류하게 그렇죠. 되는 제아니길까지 사실은 네.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벨비브 디보는 정작 그 당시에는 크게 인기가 없었지만 여기서 뜹니다. 여기서 떴고 이 인기를 발판으로 마이클 비빈스는 보이스 투맨이라는 그룹을 또 론칭하기에 이르죠. 그죠. 기획자 네. 모리스 스타라는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두 팀이 이 사람이 사실상 만들어놓은 두 팀이 미국의 팝 역사를 확 뒤집어놓는데 그게 뉴 에디션과 뉴키즈 온 더 블록. 그렇습니다. 뉴 에디션의 초기 멤버 세 사람들 잘 알려지지 않은 벨빕 디보우도 크게 성공했고 뉴키즈 온 더 블록의 초기 멤버 중에 쫓겨났던 마크 월버그가 랩스타로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아, 지금 약간 섞인 건데. 네. 뉴키즈 온 더 블록에는 마크 월버그가 없었고요. 도니 월버그가 있었죠, 형이. 다니 월버그가 활동을 했고, 네. 마크 월버그는 활동하기 전에. 전에 쫓겨납니다. 아, 그랬구나. 네. 아, 맞아.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래퍼 겸. 맞습니다. 속옷 모델이 되죠. 맞아요. 네. 네 마크 월버그가 대단했었고. 맞아요. 여기에서 파생된 그룹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스 투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이스 투맨을 위시한 마이클 비빈스 그쪽 크루들을 이제 이스코스 패밀리라고 불러갖고 맞습니다. ABC라고 하는 Another Bad Creation이라는 팀이 있었죠. 그것도 사실 뉴잭스윙의 다 이제 패밀리들이죠.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인데 네. 뉴잭스윙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겠고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유승균 PD에게 있어서도 가장 강렬한 뉴잭스윙 곡을 하나를 꼽자면 역시 이 곡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몇 개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있는데 우리는 뭐 보이즈 투맨 얘기했으니까 보이즈 투맨의 데뷔곡 모타운 필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시카고 켈리 씨의 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아니면 뭐 키스 스웨시나 가이 뭐 이런 그룹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네. 역시 대중적으로 보나 선언적인 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40대 50대 청취자 여러분들만 해도 이 노래 제목도 모르고 어디선가 계속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뉴잭스윙이라고 하면은 크게 벨비브 디보의 포이슨 같은 스타일하고 그다음에 바비 브라운의 Don't Be Cruel이나 아 네. 아, 그 노래 뭐였죠? JYP 사장님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죠. Don't Be Cruel이랑 그 뭐였죠? 아, Every Little Step. Every Little Step. 예, 그 곡들이 우리에게 딱 전범으로 들어와 있죠. 뉴잭스윙은 저런 거다. 그렇죠. 춤도 저렇게 추는 거다. 네. 그리고 그 시절의 뮤지션들이 그걸 듣자마자 따옵니다. 맞아요. 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 노력이 가요사에 계속 묻어있고 지금 뉴진스가 하는 게 근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베어비프드 보우의 포이즌으로 24년 7월 다섯 번째 그리고 1주년하고도 첫 주차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시작했습니다. 1년간 잘 버틴 건 메인 스폰서 앰플리파이드 그리고 주접은 다른 데서 떨고 앰플리파이드에서 전문가 캐 그 자체로 활약해주신 김영대 평론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주인장이 진지해서 주접 떨기가 용이치 않아요. 안타까운 지점이긴 한데
하지만 그게 좋아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계시고 맞습니다.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앰플리파이드와 함께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저희 XSFM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팟캐스트 전문 방송사고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도 보이는 팟캐스트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디오 팟캐스트입니다. 그런데도 아이튠즈하고 구글 팟캐스트 팟빵에서 사용하는 게 몹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안 나오니까요. 그나마 음악을 함께 보내드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안 되더라도 플레이리스트라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유튜브뿐입니다. 오랜만에 잔소 우리 가장 적당한 형태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만나시려면 현재 기준으로는 유튜브가 제일 괜찮습니다. 국내 차트 볼 시간입니다. 7월 셋째 주에 멜론 종합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22위는 이무진의 에피소드, 19위는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18위 이창섭의 천상현. 이창섭의 연관 검색어가 전과자라서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과에 들어가 보는 예능이 있는데 그 예능의 이름이 전과자래요. 그걸 촬영한 거더라고요. 이창섭이 이렇게 차트에 오래 있는데 얘기해본 지 오래돼서 괜히 떠들었습니다. 17위 데이식스의 예뻤어, 16위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15위 여자아이들의 클락션이 처음 보이는 노래네요. 클락션 이 트랙의 뮤직비디오를 확인하고 느낀 게 올해부터 기획사들의 여름 마케팅이 확실히 더 과감해졌다. 인터뷰에서는 엄마들의 빈티지함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유튜브 단트 재밌는데 저는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우리 지난번 방송 때 우리 유승균 PD가 여자애들이 신곡이 나오겠지만 이전에 이 차트에 올라있는 곡을 넘기는 힘들 어려울 것이다. 왜냐? 이제 주도적인 건강미 컨셉이 나오는 것도 좋아요. 회사에도 매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워터밤 전용 곡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다만 국내에서는 팔리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 위에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가 있고요. 아 그리고 그 이 신곡에 대해서 원리주의자로 보이는 연예 기자들의 비난 섞인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13위 아이브의 헤야, 12위 아일리사 맥네릭, 11위 지코 피처링 제니의 스팟, 10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9위 에스파의 아마게돈, 8위 QWER의 고민 중독, 7위 뉴진스의 버블검, 6위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가 붙어있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5위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잠시 후에 얘기해볼 거고요. 4위 이클립스의 소나기. 자, 우리 꼰대들을 만날 때마다 선업티 챌린지. 선업티 보셨습니까? 김영대 보는가? 못 봤어요. 아예 시도조차? 그래도 업계 관련이 깊은 드라마라서. 네네. 이클립스 노래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도. 네네. 3위 뉴진스의 How Sweet, 2위 이영지 피처링 동영수의 스몰걸, 1위 에스파의 슈퍼노바입니다. 무슨 에스파 뉴스를 보고 있으면 플레이오프 시즌의 구기 종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선수들이 쓰러져요. 지난 1년 사이에 카리나 윈터 링링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부상으로. 네. 이번엔 카리나 차례더라고요. 아이고. 저의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네. 과연 아이돌 멤버는 건강을 유지할 만큼 먹을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렵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옆에서 이제 좀 지켜보면 너무 스케줄이 말이 안 돼요. 그 사인적인 스케줄은 이따 치자고요. 네. 아이돌과 정치인이 비슷해요. 민선 정치인들이. 근데 바빠도 정치인들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노동력을 확보해 주는데 먹질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노동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체중 조절과 살인적인 스케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돌 팀들이 언뜻 보면 연관이 없어 보이는 뭐 인대 부상이라든지 뭐 갑자기 뭐 어디 고관절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단순히 동작을 빡센 동작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예, 어떤 영양학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저 구기 종목 얘기했으니까. 네. 농구 선수들은 경기가 너무 많고 쉬는 날이 거의 없어서 부상이 줄을 잇잖아요. 그 이 양반들 먹는 거 보면 저렇게 군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지 싶을 정도. 그 왜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구장에서 칼로리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선발 투수 빼면 치어리더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정말 계속 성인병을 먹어요. 거의. 그리고도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돌은 그렇게 먹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예. 예. 이거 궁금해서 전문가한테 때로 묻고 싶습니다. 에스파 뉴스를 보고 제가 이번에 문득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예. 사실 그게 이제 사실 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체중 조절에 조금이라도 실패하잖아요. 그 비판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아이돌의 가장 코어한 팬덤에서 몸매 지적, 외모 지적이 바로 나오거든요. 예, 요 문화가 풍토가 변하지 않는 한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변화하게 할 생각이 코어 팬덤이 될 한국인들에겐 없어요. 아예. 저 경주 김씨 시어머니들 네. 마인드거든요. 그 전에 민희진 씨였던가? 민희진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뉴진스도 다이어트를 하지만 아마 그 평균적인 체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더 뺄 수 있는데 안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네. 나름의 고려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본인들도 안 돼요. 더 빼면 인기는 더 올라간다. 맞아요. 그게 얼마나 슬픈 그렇죠. 얘기입니까? 게다가 그게 더 위험한 게 운동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열량을 많이 가져가고 많이 빼내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못 만들게 해요. 이 노동은. 네. 맞아요. 위험합니다. 노동자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많이 빼지 않고 있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을 들을 건데 여전히 말랐는데 설명을 김영도 평론가가 많이 해주실 필요 없게 제가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벨비디보 포이즌 앞부분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입니다. 제가 시티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고 하면 예전에 급여가 잘 오르지 않고 노동 조건이 나쁜 일본인들을 위로해줄 만큼 힘이 대단한 음악
너무 부드럽고 포근해서. 한국 음악도 잠시 후에 계속 소개해드리겠지만 뉴잭스윙의 신곡 히트곡들이 나올 때마다 참고해서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음악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아예 자기들의 장르인 시티팝에 뉴잭스윙을 녹여내죠. 그것이 이 슈퍼내추럴이라는 트랙의 원전으로서의 비중을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독특한 접근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뉴잭스윙이 시티팝하고 섞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잭스윙이 원래 그 90년대 때 유행하던 그 포맷이 그대로 유행을 했었고 그 뒤에 뭐 샤인이라든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든지 그런 그룹들 혹은 아예 이제 레트로 무브먼트로서 뭐 기린 같은 뮤지션들이 뉴잭스윙의 본질을 이제 접근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 교묘하죠. 그러니까 일본 음악 싱글에 굳이 뉴잭스윙이라는 장르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시티팝의 분위기 속에 그러니까 탑라인이라든지 전반적인 스타일은 시티팝 노래의 근간이 되는 비트 메이킹은 이제 뉴잭스윙의 거의 원단을 거의 살렸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벨비브드에서 들렸던 좀 이렇게 날아가는 깨지는 소리를 굉장히 둥글게 다듬으면서 그거를 시티팝 분위기로 잘 이렇게 마무리한 거예요.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죠. 그런데 부드러워졌지만 오리지널리티는 굉장히 잘 살아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프로듀싱의 힘이라고 봐야겠고 그 외에 뭐 뮤직비디오나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뭐 진짜 그 시대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비주얼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 힙합 같은데 옛날 뮤직비디오에서 쓰던 방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팀 멤버들에게 그 뮤직비디오 안에서만 쓰이는 새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네네. 와, 그걸 참고할 생각을 하다니. 네. 아, 뉴진스에 대해서 와, 고만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와가 나오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네. 뉴진스는 제가 몇 번이나 칼럼에서도 언급됐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서든 모든 곳에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아주 절묘하게 보여주는 팀인데 그래서 네. 뉴진스는 장르나 어떤 스타일에 대한 규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이게 단순히 뭐 다양한 장르를 이번엔 이거 했다 다음엔 저거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 자체가 변해요.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캐릭터 자체가 네. 언젠가는 Y2K의 화신이 됐다가 언젠가는 80년대로 갔다가 완벽하게 변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하나의 틀로서 네. 이 멤버들 자체를 하나의 그 템플릿으로서 계속 활용하는 요 부분이 기존의 아이돌들의 컨셉 왔다 갔다 하기 신공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음악을 가지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만들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네. 네. 신기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신기하고요. 어쨌든 요즘 들었던 뉴잭스윙 중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유행으로까지 발전시킨 팀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뉴잭스윙을 차용한 팀들은 그런 스타일을 했구나라는 정도의 뭐 K-POP 산업 안에서의 화제에 그쳤지만 지금 이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은 지금 뭐 온라인 공간을 때 아닌 토끼춤으로 물들이게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 당시 토끼춤의 명인들이었던 현진영이라든지 김한선의 그 올드 영상들을 활용해서 네. 현진스, 뭐 완진스라고 하는 그 매쉬업 영상 같은 것들을 뭐 싱크로가 거의 완벽해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탄생시키게 할 만큼 하나의 어떤 유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통 뭐 한 1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 모든 이제 뭐 밀리언셀러 아티스트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밈이 이렇게 되겠지라는 계산 정도는 다 하고 준비합니다. 네. 근데 요게 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거 치밀했고요. 앞에 벨비디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노래의 가장 적당한 참고자료를 제가 3분간 뒤져봤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뉴 에디션 얘기를 한 게 주요합니다. 랄프 트레스번트의 1집도 90년에 나왔거든요. 센스티비티라는 노래하고 바비 브라운의 마이 프리어거티브 마이 프리어거티브하고 에브리 리틀 스텝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이스프 안에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차트 얘기에서도 뉴잭스윙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가요 프로를 어릴 때 비디오로 녹화하는 습관 따위 전혀 없었는데 네. 유일하게 한 번 녹화한 날이 있었고 그래요? 그날이 김성재의 사망일 전날이었어요. 즉
김성재의 솔로 데뷔 무대를 가요 프로에서 하던 날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녹화해서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을? 예. 아, 신기하다. 지금도 집에 어디 쌓여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녹화할 정도의 열정이 있던 90년대의 청소년들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춤을 다 외웠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약간 골수 힙합 팬으로서 듀스는 네. 약간 러브 오어 헤이트 존재 아니었어요? 아, 춤만 따라했죠. 그럴 줄 알았어. 피지컬이 좋을 때니까. 음악적으로는 음악적으로는 우리 하여튼 그 꽉 막힌 그 아, 네, 그렇죠. 매니아들이 엄청 무시했었거든요. 아, 당연합니다. 네. 그 유도하고 검도하고 집에 오면 춤이 훨씬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그랬었구나. 네. 그 즐거움을 처음으로 알려준 건 제 세대에 비슷한 입장인 분들 많을 거예요. 현진영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봄 소풍인가 가을 소풍인가 그랬는데 모든 참가자들이 모두 같은 노래를 네. 이 곡 아니면 이 곡이죠. 그 야한 여자 아니면 슬픈 마네킹인데 그렇죠. 그 두 곡을 틀어놓고 모두 진짜 집단적으로 이 토끼춤의 패닉에 빠져 있었던 그러니까 현진영의 야한 여자와 슬픈 마네킹은 거의 그 시절의 마카레나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미 우리 핵심 타겟 소비자들에게는 진짜 열병처럼 번져가던 춤이었었고 그 당시에 저렇게 우연치 않게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가수 3명 딱 있습니다. 같은 네. 시기 때에 이상은 김은국 현진영 불가사의한 인기 네. 난데없이 등장한 그나마 김환선 씨는 리듬 터치라고 하는 뭐 그 과거의 경력이 있었지만 뭐 그것도 역시 혜성처럼 등장했고 현진영이야말로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이태원에서 이수만의 픽으로 소환된 경우고 네. 김은국 씨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겠고요. 그 이수만의 대제국이 조그만 동네 상인일 때 의 첫 네. 무기 여기까지는 뭐 역사에 다 써 있는 건데 이 노래는 어렸을 때 많이 듣다가 20년쯤 묵혔다 다시 듣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죠. 이런 노래야? 가사도 네? 가사도 파격적이고요. 사운드도 파격적이고 이런 노래를 만들 작곡가가 국내에 그래도 있었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이 정도 음악이었다고? 그게 심지어는 댄스 음악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발라드 작곡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홍종화라는 사람의 이수만의 음악적 파트너죠. 이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국내 음악 중에서는 어떻게 그 소리를 냈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이 노래의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이수만 씨는 스튜디오를 다시 짓습니다. 그 댐핑한 사운드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서 새로운 스튜디오를 짓고 만들어진 첫 작품이 바로 현진영이고 네. 바로 야한 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에겐 여기서 누군가는 이수만이죠. 현진영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대선 후보였어요. 제1주자 그런 현진영을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현진영의 90년곡 야한 여자입니다.
힙합을 한국 대중음악에서 대중화시킨 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참 뒤에 나옵니다. 처음 소개한 건 현진영입니다. 힙합 패션을 한국에 유행시킨 건 듀스입니다. 하지만 힙합 패션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건 현진영입니다. 뉴잭 스윙을 가요에 도입한 것, SM의 첫 번째 가수 현진영의 일집이었습니다. 요 그 현진영이라는 사람과 뉴잭 스윙의 의미,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다소 기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진영이나 서태지 혹은 이현도와 같은 뮤지션들이 왜 한국 힙합의 일종의 프로제니터, 선구자처럼 묘사되는가에 대해서는 마냥 이 역사를 거부할 게 아니라 그 타당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미국은 원래부터 70년대 초부터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70년대 말에 대중화되죠. 그리고 80년대를 통해서 이제 전국화가 되고요. 그 상황에서 스트리트 음악이던, 뭐 쉽게 말해 흑인 음악이던, 거친 힙합을 대중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시도가 있었고, 그게 바로 뉴잭 스윙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백인 메인스트림 청중을 위한 백인 먹으라고 씹어준 힙합풍 R&B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R&B인데 힙합처럼 입고, 네, 힙합처럼 화를 냅니다. 그게 바로 뉴잭 스윙의 본질이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힙합이라는 장르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야, 또 역사 얘기가 길어지네. 우리나라는 디스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돈이 돼서 움직여야 대중장르죠. 네. 클럽이, 나이트가 있었어요. 네. 나이트를 중심으로 해 디스코라는 음악이 있었고 고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비보이 문화가 먼저 수입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비보이 문화가 먼저 수입되기 때문에 음악으로서의, 디제잉으로서의 힙합이 아니라 비보잉, 춤을 추는 힙합 댄스라는 게 먼저 얼번 댄스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고, 현진영도 비보이들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서 발탁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랩이 아닌 뉴잭 스윙을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런 역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랩은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배우죠. 방금 배운 솜씨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네, 그 점에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80년대 현진영과 와와나 지금의 영팟이나 똑같은 거예요, 입장이. 어쩌면 그렇죠. 네, 현진영과 와와의 와와는 누구죠? 클론입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 사람들도 원래 춤추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방송용 안무팀으로만 존재 있었던 댄서의 존재를 정규 팀화 시킨 게 현진영과 와와예요. 앨범 제목 자체가 현진영과 와와라고 돼 있었죠. 맞아요. 이 똑같은 포맷을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져가죠. 태지 보이스의 그 두 사람들도 레전드급 비보이였을 따름인 거죠. 비보이였던 거죠. 네, 그래서 한동안 뉴잭 스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언더그라운드 댄서들의 그때까지 쌓였던 현대성과 위용을 보여주는 장르기도 했어요. 네. 그게 바로 현진영이었고, 현진영에서 나온 이현도였었고, 그렇죠, 클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계보는 다르지만 어쨌든 똑같은 이태원 문나이트 계보라고 봐야 되는, 이제 그 이태원의 문나이트 계보와 언더그라운드 파고다가 결합을 한 게 서태지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두 개의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그리고 이 이제 이태원의 클럽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 현진영의 고향 강남,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변화해서 나오면 그게 듀스가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정말 클럽용으로만 만들어진 그 강남의 팝음악을 틀던 클럽들에서 나온 것이 또 라인 기획의 김창환 프로듀서가 되겠고, 뭐 그런 다 이어지는 계보가 되겠습니다. 음식이랑 똑같아요. 뭔가가 넘어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뭐지? 해가지고 짜장면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다만 20년 뒤에 들었더니 깜짝 놀랐다는 게, 아, 그때는 엉성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진 모든 걸 다 들고서 뉴잭 스윙을 만들어 본 거구나. 그게 이거였구나. 네, 맞아요. 사운드적으로 엉성하죠. 네. 살짝 빈 느낌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당시에 이미 바비 브라운과 뉴에디션에 너무 익숙해서 그랬겠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태동기의 음악들이 그래서 재밌는데, 아이디어가 거친데 풍성해요. 아, 네. 열려있죠. 열려있죠. 그리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하지 않고 일단은 해봅니다. 노래 제목과 가사에 야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어요. 아, 이건 파격이었죠. 90년 89년이니까. 네, 물론 마광수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를 한번 떠올려볼 필요가 있겠고, 네, 현진영과 같은 클럽
클럽의 어떤 클럽 출신의 뮤지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반문화에 대한 로망이 네. 이거 직접 쓴 맞아요. 가사입니다. 현진영 씨가 직접 쓴 가사인데 이거를 쓴 현진영 씨나 이거를 용인해 준 이수만 씨나 참 대단한 나름의 노력을 한 거다. 용기를 낸 거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0대 후반에 쓴 가사예요. 이게. 그럼요. 야한 여자. 나 지금도 야한 여자라면 파격인데. 솔직히 그러니까 현진이 형 너무 오래전에 가수라서 그러니까 히트했던 시기가 그래서 그렇지 70년대생입니다. 아주 어려웠을 때예요. 네. 예. 지금도 노래 섹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장난처럼 구사하는 싸이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럼 테나시아 기자가 뭐라고 비난해요? 예. 근데 현진이 형은 이때 네. 10대 가수가 야한 여자라는 노래를 들고 어떻게 네. 보면 데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집어넣었고 물론 네. 이집 또 엄청나게 히트를 거뒀고 당대 최고의 아이돌이 되었습니다만 현진영은 20대가 되면서 스스로의 캐릭터를 찾아가면서 우리나라의 원래 포크 발라드도 건드려보고 조금 더 힙합에 가까운 음악을 해보고 현진영고 진영고나 네. 예, 혹은 이제 본인의 최고의 히트곡인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네. 또 이 장르의 영역 속에 있고 네. 무언가를 찾아가던 도중에 3집 직후에 이제 마약 파동으로 사라졌지만 네. 그 전까지 현진영과 현진영 관련한 프로젝트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풍성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현진영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왜 현진영의 이 집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의 첫 그 인트로에 현진영 캠백 보이즈라고 하냐는 그 뒷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보이즈는 태지 보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현진영 캠백 보이즈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수만 씨고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서태지를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근데 그 동시대의 인기를 봤을 때는 현진영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거 이수만이랑 엮어보면 재밌는 게 이수만 전 회장은 지금도 어딘가에 회장이겠죠. 뭐만 하면 회장이겠지. 이수만 전 회장은 태지 보이스에 대한 2등 컴플렉스로 이렇게 거대한 업계를 만들어내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코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메이저로 잘 나가던 현진영을 다른 모든 아이돌들이 서태지만 나오면 쉬어가는데 현진영은 서태지 나올 때 내보냅니다. 그랬죠. 그래서 정면 대결시킵니다. 네. 2집, 3집 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고도 성공을 했고, 네. 예, 적어도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가요의 최고의 댄스곡으로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저는 가장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 정도로 컸던 노래는 92년, 93년에는 기억나지 않아요. TV를 틀고 가요 프로를 틀면 흐린 기억 속의 그대 1위 했다는 얘기 말고 볼 게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와 함께 했던 그 패션? 그 X 뭐 X 세대 말콤 X 두 개를 다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 그렇죠. X가 들어간 그런 패션 힙합 패션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흑인들만 쳤었던 그 현진영 걸 엉거주춤이라고 했지만 맞아요 그 꾸부정하게 걷는 그거 같은 것들 모두 뭐 엄청나게 시대를 앞서갔던 우리가 기억하는 이 모든 페이소스가 유잭싱의 음악 기반 아래에서 위에서 움직였다는 지금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시간에. 현진영의 90년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헤맬 겁니다. 솔리드 노래로 들은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사실은 솔리드 노래 틀 일 있으면 이 노래 틀고 싶었습니다. 오, 좋네요. 왜? 아, 노래도 좋지만 그 LA 사투리의 어색함 깊은 맛을 참맛을 느낄 수 있는 트랙입니다. 네. 솔리드의 Why를 듣고 오죠.
style that makes you unique. I wanted to take the friendship that we had to a different strat, cause I didn't think that this kind of love was all that bad. But you like to fart and swear to my friend is what you're out to do. Baby, maybe you don't know that he don't like you. Huh, like far side she's passing me by. I can't help it from wondering why.학교에서 한국입니다. 당연히 이 앨범이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LA 사투리를 흉내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 너는 B를 찾는 거야? B를 찾는 거야. 네. 이게 시대를 잘 생각을 해보면 현진영의 야한 여자, 그 다음에 장르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클럽 스타일의 그 뉴잭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그 다음에 듀스의 나를 돌아봐. 이 노래들이 그 당시 뉴잭스윙의 맥스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감성에서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맥스였는데 벼랑간 솔리드라는 그룹이 나타났는데 네. 툭 던져놓은 뉴잭스윙이 와입니다. 이때 아마 이현도 씨였던 것 같은데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작법과 사운드를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LA에서 왔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재훈이라는 사람인데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를 부르고 랩은 팝음악에서나 듣던 래퍼가 그렇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보이스투맨의 현신을 보는 것 같은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국내 뮤지션들은. 네. 그 정도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솔리드의 와인은 뭐 정점이었습니다. 이 뉴잭스윙 사운드에. 95년에 나온 이 솔리드의 2집은 문득 이런 걸 떠오르게 하죠. 솔리드의 1집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솔리드의 2집은 당대의 청소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것도 참 신기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선곡을 고민했던 노래 중 하나가 1집에 있는 기억 속에 가려진 너의 모습이라는 노래. 아, 네. 그 다음에 You know I'm falling in love 뭐 이렇게 그것도 네. 뉴잭스윙이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인디하긴 해요. 우리가 너무 알려지지 않은 곡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솔리드의 Y에서 대중적으로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점을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 곡을 선곡을 했죠. 네, 아까 우리 노래 들을 때 노래 가사에 이준의 가사에 Far Side가 있어서 Far Side를 알게 되셨다고. You're passing me by 이러죠. 왜냐하면 한국의 청소년 팬들이 BTS 덕분에 어셔를 알게 됐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 가사에 어셔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 그렇죠. 저는 사실 솔리드 이준 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음악적으로 이런 부분 뭐 파사이드 뭐 하는 거랑 뭐 그 이준 씨가 뭘 잘했냐면 당대 갱스터랩 같은 데서 하던 가사를 이렇게 카피를 많이 해왔었어요. 그 시절에 캘리포니아의 역수입 한국 뮤지션들이 그거 참 잘했죠. 아, 되게 잘했고 네. 업타운도 그랬고 그 네. 해피엔딩이라는 곡도 처음에 You'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그것도 Easy 아 저기 닥터 아 저기 NWA의 노래 아닙니까? A4라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되게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었고 그래서 뭐 이준 씨가 부르던 그 퍼블릭 에너미의 뭐 Don't Believe the Hype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뭐 많이 들었었고 뭐 그랬었죠. 예, 여러모로 약간 문화 전도사 같은 느낌이 있었던. 네. 이태원적 해석, 강남적 해석, 오렌지 카운티적 해석 맞아요. 같은 맞아요. 버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척척척척 쌓여가면서 이제 96년을 기점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초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한국의 이제 PC통신 힙합의 뭐랄까요 속좁음? 질투? 같은 것들을 키워줍니다. 이 당대의 천재들이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자본이든 실력이든 깔끔한 만듦새든 아니면 영어 발음이든 네. 우리를
우리를 질투하게 했던.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오늘의 주제가 질투가 되네요. 질투는 사람을 되게 열심히 달리게 한다니까요. 맞아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보란 말입니다. 자, 솔리드의 노래까지 들었고, 201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무르익습니다. 20년이 지나가잖아요, 슬슬. 네. 예. 이 뉴잭 스윙이라는 게 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미국에서 10년을 통째로 먹었는데. 그렇죠.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진 장르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적게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런지라든지, 아, 네. 심지어 디스코, 신스팝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장르로서 있어요. 존재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86년부터 96년까지 10년을 통째로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수많은 나라를 다 잡아먹었는데, 그리고 그 뮤지션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다음에 그 뮤지션들도 나중에 활동할 때 뉴잭스윙 안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뉴잭스윙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시점이 된 거죠. 갱스터랩의 등장과 함께. 네. 그래서 이제 갱스터랩의 진정성이라는 무기로 뉴잭스윙을 이제 가짜로 몰아세우면서, 그렇죠. 예, 사라지게 됐는데 대중음악의 팬으로서는 정말 미스테리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멈블랩보다 오래 못 갔어요. 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뮤지션들한테는 호기심의 유물입니다. 이거 되살려보고 싶은 기분. 그렇죠. 한 번쯤, 야,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는데 나 이제야 말할 수 있어. 그건 어두워도 느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던 015B의 평생 실험하고 앉아있는 양반들도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인가요 이게? 네,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015B가 실제로는 그 슬픈 인연으로 인기를 끌던 95년에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는 뉴잭 흉내내기 송으로 한번 했었고, 드라마 연인의 주제곡, 물론 둘 다 장우일 씨가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뉴잭 스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내비친 적은 있지만 당시에 워낙에 댄스 음악을 잘하는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목받진 못했었어요. 그 한을 그 누구보다도 오리지널리티를 살린 90년대 초반 뉴잭 스윙을 되살려낸 곡이 있어요. 015B featuring Benedict, 넌 내게 모욕을 줬어라는 노래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break.
노래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우린 잘 만들었다. 예, 저렇게까지 잘 만들 일인가 싶지 않습니까? 그 옛날 장르를. 어떤 음악은 너무 잘 만들면 맥락 없어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도대체 이거를 지금 왜 하는가. 그러니까 약간 유일하게 유추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네. 정석원 씨가 뉴잭스윙에 꽂혔구나.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느껴져요. 왜냐면 그건 확실하죠. 적어도 기린을 제외하고 뉴잭스윙 전문 뮤지션인 기린을 우리가 제외한다면 네. 2000년대 이후로 21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미 17년이 지났는데 네, 이보다 더 오리지널에 가깝게 만든 뉴잭스윙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단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아. 당장 멤버 그 정석원 씨를 불러와서 물어봐도 그냥 그때 유튜브를 보다 걸렸다. 제가 가는 그 킹리적 가심은 뉴잭스윙이나 그런 거가 나오는 다큐 같은 거를 봤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보통 탐구 정신 있는 분들이 그런 데 꽂히거든. 드라마나 다큐나 영화를 봤는데 네. 거기 나오는 뉴잭 사운드가 아 나의 그게 마침 또 공유롭이 전성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아 그렇죠. 나 잘 나갈 때. 예. 우리 보수 아저씨들. 우리 아저씨들. 제가 그걸 로데오 우파라고 부릅니다. 9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가수, 배우, 운동선수들이 왜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오느냐. 아. 내가 잘 나갈 때가 좋았던 때다. 아... 그때 돌아가야 된다. 고미로비가 가로세로 연구소랑 관계가 있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 네. 절대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닐 겁니다. 네, 현진영 씨를 매불쇼에서 자주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뮤지션들은 그런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다만, 근데... 나 잘 나갈 때, 그래, 저때 미국 빌보드 차트 보면 저런 음악이 있었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칭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칭찬도 귀찮은 느낌인 게 그냥 바비 브라운이 어느 날 사고사하고 한국에서 보컬리스트로 환생했다. 네. 그럼 이게 바비 브라운의 신곡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해. 그 뭐 나나나나나 요 멜로디라든지 처음에 따다다다다 이런 거랑 모든 거를 야 참 꼼꼼히도 연구했다. 정확히 91, 2년으로 돌아가서 한 작업처럼 들리도록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것도 이 노래의 탑라이닝을 담당했던 베네딕트라고 하는 젊은 작곡가는 뉴잭스윙이라는 장르를 몰랐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정석원 장호일 씨의 가이드 배워야죠. 하에 배웠다고 네. 합니다. 네. 우리 왜 저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피네스 노래 나올 때 네. 카디비는 그게 뭔지 몰랐을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마 뭐 몇 달에서 며칠 배웠겠죠. 그리고선 폭시 브라운처럼 하잖아요. 차, 그러니까 공이로비는 그냥 하고 싶은 걸 했는데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서 어느 날 영상에서 봤다거나 뭔가를 해서 다만 시대의 선구자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하지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공이로비는 그냥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팀이에요. 이건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뉴잭스윙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뉴진스의 어느 순간 어도어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들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죠. 혹은 이호영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이 트렌드와 모든 거를 종합 예술적으로 또 접근하는 팀들에게는 이건 또 새로운 힙과 쿨의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나온 뉴잭스입니다. 무려 공유로비가 만든 트랙을 들어봤고요. 뉴잭스윙 계속 떠나는 얘기라 볼트가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어쨌든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from the vault. From the vault. From the vault. 따뜻했던 커피조차도와 추억 같은 노래로 50대들은 조규찬을 기억합니다. 젊은 발라드 천재가 나왔구나. 말해줄게 라는 곡도 있었고요. 네. Fun fact. 조규찬은 현진영과 동갑입니다. 데뷔할 때 어린 건 매한가지였죠. 발라드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의 커리어 중반 이후부터는 그는 R&B 가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쨌든 당시에 싱어송라이터 군들 중에서는 흑인 음악에 가장 천착했던 뮤지션이에요. 매우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출발점을 보면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포크 기반이고 오히려 락에 가깝죠. 그런데 90년대에 많은 작가들이 그랬듯이 흑인 음악 사운드의 매료가 되면서 아주 맹렬하게 흑인 음악 사운드를 탐구하고 R&B 가수로 거의 전향하다시피 했죠. 그 와중에 나온 문제작이 우리 한국 가요의 가장 또 당대에 빼어난 얼반 앨범이라고 불렸던 조규찬의 3집입니다. Third Season이라는 곡이 앨범이죠. 솔리드의 대성공을 거둔 최초의 한국 R&B 앨범 솔리드의 2집이 나온 그 이듬해에 그렇습니다. 나온 조규찬의 3집의 타이틀곡입니다. 아, 이 노래도 오랫동안 안 들은 게 되게 그러길 잘했어요. 깜짝 놀랍니다. 충고 한마디 할까요? 걱정하는 척했었지만
하얀 소연을 들었지. 걱정하는 척 했었지만 사실 난 담담했었어. 다른 어떤 설명을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이게 뉴잭스윙이 아니라고 할 방법은 없네요. 뭐 뉴잭스윙이죠. 빼도 박도 못한 만큼 뉴잭스윙이죠. 아니 그때는 세뱃돈 타는 때가 용돈 세게 나오는 네. 상여금이 좀 두둑할 때에는 앨범 사러 그렇게 많이 달려가가지고 힙합 아니면 R&B밖에 안 샀는데 조규찬의 음악은 왜 눈에 안 띄었을까? 저 스스로 지금 후회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상 이때는 뭐 공동작업이나 이런 문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혼자서 이런 장르를 약간 연구하다시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그것도 되게 독특한 점이고 그 가수가 보통 그런 게 있어요. 기획자 형님들보다 센 가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자기 앨범이 크게 성공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통 회장님 이런 별명으로 불러요. 쟤는 제가 회장님이라 나는 간섭 못해 라고 형님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고객인 거예요. 이번 기획사에 예를 들어 조규찬이다. 그러면 조규찬 프로젝트는 누군가가 작곡가가 받으러 가면 조규찬 씨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조규찬 씨가 얘기를 조규찬 씨 아니어도 누구라도 비슷합니다. 레퍼런스를 들고 옵니다. 예를 들면 이효리는 메리제 블라이즈를 들고 올 거 아닙니까? 조규찬도 뭔가를 들고 옵니다. 뭘 들고 갔을지는 전 모르죠. 저 어릴 때니까. 들고 가면 작곡가들은 그때부터 처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뉴잭스윙인디. 아. 뭘 어찌 찍어야 하는가. 그럼 그때는 소프트웨어에 모든 악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악기 새로 사야 돼요. 이거는 코르그로 내는 건가 롤랜드로 내는 건가 앤소닉으로 내는 건가. 그죠? 그게 감이 없으면 이거 드럼 쳐야 되나 봐. 하고 막 한 달을 쳐봤다가 그 사운드 안 나오니까 좌절하고. 아, 그랬죠. 한참 그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랬죠. 96년에 조규찬 4집을 만들 때에는 3집을. 그런 시절에 나왔고 그 뒤에부터 조규찬은 R&B 가수로 완전히 바뀝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음악을 정말 열심히 들으셨던 여러분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만한. 그러니까요. 이거 훌륭한 발견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뉴잭스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들으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다. 네.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더 맥락 있는 완전 뉴잭스윙이었다. 아마 015B나 어도어는 이걸 알았나 봐요. 아, 그랬을지도. 선배들이 뭘 했는지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김용대 평론가가 아니었으면 확인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언제 이런 감 더해요. 좋습니다. 90년대 딱 그 힙합 R&B PC통신 동호회에서 물고 빨고 하는 이야기. 좋습니다. 혹은 무시하는 우리나라 가수 이야기. 그쵸. 근데 너무 좋고 너무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아저씨 냄새 날까봐 못하는 거죠. 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참고 참다 폭발한 그러니까 뉴진스의 망발이 아니었으면 그렇지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소개해드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뉴진스는 사실 그냥 우리가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 얘기하고 싶어서. 뉴진스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라고 잘 살겠지. 요거 요 얘기하고 싶어서 얼마 참았어. 예. 네. 아니 미니진은 나름의 인생의 루틴이 있겠지. 근데 사실은 그분도 우리 세대니까 맞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똑같은 얘기했을 거라고. 그게 그거예요. 네. 네. 앞으로 기획자들도 좀 만나봐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이 가수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어릴 때 좋아하던 거 뭐? 좋습니다. Amplified Podcast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김용대 평론가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수 없이 아니 하는 수 없이가 아니지 반드시 해야 할 걸 이번 주에 못 해가지고요. 지민과 스트레이키즈를 못 다뤄서요. 다음 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쉬운 세 번째 1주년 차의 Amplified Podcast였습니다. 2018년 3월 마지막 날 저는 대구를 여행 중이었는데. 밤에 호텔방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봤었습니다. 솔리드가 출연했더라고요. 재결합 이후에 나온 다섯 번째 앨범과 관련한 유일한 지상파 출연이 그때였다고 하는데 진행자 유희열은 솔리드를 직접 만나게 된 자신의 성덕이라고 칭했습니다. 부러우면서 스스로 걱정했습니다. 저는 반응이 미지근하면 어쩌나. 저도 솔리드의 진짜 팬이었던 모양입니다. 진짜 팬들은 그런 걱정 하잖아요? 그리고 정규 5집 런칭 콘서트는 5분 만에 매진됐었다는군요. 제세대 사람들의 어린 시절 추억 속을 음악 장르들이 나눠가지고 있다면 그중 꽤 큰 부분이 우리가 따져보지 않았을 뿐 뉴잭스윙일 겁니다. 1년간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즐거웠고 앞으로도 한동안 더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MPFD